예, 안녕하세요. 생활 코딩의 이고입니다. 위저스토리 랩의 고빈서입니다. 예, 오늘 생활 코딩에서 소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주제로 예, 수업을 개설했어요. 그리고 강사님으로 이 위저스토리 랩이라고 하는 그 소셜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아주 괜찮은 벤처 기업이 있습니다. 트윈믹스나 팬러브즈미 같은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거기 개발팀장으로 계신 고빈섭님을 섭외를 간신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옆에 보이시죠? 여기 있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할 거고, 뭐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소셜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짚어주실 겁니다. 선생님 자기소개랑 이제 수업의 개요 이런 것도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소개받은 대로 저는 주식회사 유저스토리 랩에서 개발팀장을 맡고 있고요. 이번 수업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해서 접속을 한다거나 인증을 받고 글을 쓴다거나 글을 가져오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번 수업의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그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뭐 이런 네. 각각의 그 SNS마다 API 어떤 형태나 네. 그런 것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수업 뒤쪽에서는 그러한 수업들의 그러한 SNS마다의 어떤 특성들을 살펴보고 이제 앞에서는 뭐 OAuth나 네. 뭐 JSON과 같은 그런 공통되는 공통되는 것들을 네. 살펴보게 되겠죠. 그죠? 네. 예.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일단은 제가 처음에 REST API라고 했는데, 이 예. REST API라는 것부터 좀 알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예, REST API. 네.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 약간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개념이거든요? 어떤가요? 실제로 추상적이어서 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API라고 부르면 이제 두 가지 종류가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흔하게 그냥 API라고 했을 때 얘기되는 것도 이제 REST API가 되는데요. 예. 여기 약자가 뭐써 있습니다만은 약자 풀어져 있습니다만 이게 용어 자체가 정확하게 정의된 용어가 아니에요. 누군가 정의하고 이런 용어가 아니라서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어떤 느낌이나 그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만 그래서 뭐, 웹 2.0 뭐, 이런 그렇죠. 것처럼. 웹 2.0처럼 그게 굉장히 애매한 단어예요. 근데 예. 어쨌거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서비스가 있고 그 서비스에서 상태가 없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을 REST 방식이라고 여기서 얘기한 얘기를 상태는 합니다. 어떤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아, 커넥션이 네. 그 일반적인 웹처럼 그렇죠. 웹처럼. 연결이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네. 뭐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이다. 물론 데이터를 주고받을 땐 연결이 아, 돼야겠습니다만은, 그쵸. 네. 예. 그 중간중간은 그 상태가 없는 아,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일반적으로는 HTTP 프로토콜 위에서 돌아가게 됩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HTTP도 엄밀히는 REST 방식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까 얘기하셨던 정의에 따르면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알겠어요. 애매한데 뭐 이해를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뭐, 쉽게 네, 얘기해서 데이터를 교환하는 그렇죠. 방식이라고 실제로 볼수 있겠네요. 데이터가 움직이는 예. API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일단 트위터 REST API, 페이스북의 그래프 API, 예. 그다음에 미투데이의 미투 API 같은 것들이 있고요. 예. 그 밑에 임베더블 소셜 피처라고 하는 것그 분야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실제로 데이터가 움직이진 않아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서버 대 서버 간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용자 대 최종 서버로 움직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사이트 돌아다니면서 무슨 트윗 버튼이라든지 예. 페이스북에 뭐 라이크 버튼, 좋아요 버튼. 예, 좋아요 버튼이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REST API를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 사용자와 페이스북, 사용자와 트위터 예. 직접적인 관계를 자바스크립트라든지 뭐 아이프레임으로 그 작성해준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임베더블 소셜 피처라고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렇군요. 뭐 이를테면 뭐 페이스북의 라이크 버튼 같은 네. 경우는 아이프레임을 만들어져 있어서 네. 그거를 아이프레임을 웹페이지에다 삽입을 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소셜 그 트위터 아니 페이스북과 그 웹페이지의 연동을 네. 간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REST API는 난이도가 좀 있고 네. 그 임베더블 소셜 피처 같은 경우는
뭐 사실 HTML만 할줄 아셔도 네, 바로 할 물론입니다.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수 있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두 개를 다 다루게 될 텐데요. 예. 일단은 초반에 중점적으로 REST에 대해서 다루고, 예. 나머지 여기 뒤쪽에 있습니다만은 소셜 피처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REST API를 하기 위해서 항상 나오는 개념이 이제 OAuth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예. 이거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어렵습니다. 실제로도. 예. 네, 네. 안으로 들어가면 훨씬 어렵죠. 예. 그렇죠. 네. 뭐 저희는 이 OAuth가 통신을 어떻게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진 않을 거고요. 예. 네, 그런 복잡한 것들은 라이브러리한테 모두 맡겨둘 겁니다만은 예. 실제로 통신이 계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정도만 훑고 가고자 합니다. 용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뭐 이 밑에 뭐 발렛키 뭐 이렇게 써 있네요. 네. 이게 Valley Key for the Web이라는 게 OAuth 홈페이지에 가면 예. 그 OAuth의 개념을 설명할 때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예. 이게 가장 좋은 제 예라고 생각해서 저도 예. 여기다가 썼고요. 어쨌거나 일단은 OAuth의 개념은 뭐냐면요. 어떤 두 개의 서비스를 연동하고자 할때 제3자인 사용자의 정보를 이렇게 그 주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용자의 정보를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서비스 연동할 때, 네. 그 사용자의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게 네. 있어야지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런 것들을 인증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인증을. 인증을 하는 방식이, 일단은, 시스템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비슷하기만 하지 같진 않기 때문에, 이게 매번 다른 짓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통일했으면 좋겠다. 어쨌거나 비슷하니까. 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OAuth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서비스가 있으면 요즘 같이 이렇게 오픈된 시대에는 그 서비스의 소위 서드 파티라고 하는 다른 서비스가 맞물려서 부가적인 기능들을 제공하는 그런 수요들이 늘어난 거죠. 그죠? 그다음에 트위터에 수많은 트위터 클라이언트가 있는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서비스마다 그 인증하는 방식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들을 표준화시킨 게 OAuth다라고 네, 하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이해하실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이제 아까 잠깐 나왔던 발리키라는 게 있는데 예. 그 이게 발렛 파킹 네, 할 때. 발렛 파킹 할때 이제 발렛입니다. 아, 예. 네. 그 이제 차를 고급차를 사면 요즘에 예. 고급차를 사면 키가 두 종류의 키가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보통 이제 쓰는 키가 이제 마스터 키가 되고 그 다음에 보조 키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발렛 키라고도 하는데요. 그 발렛 키는 뭐냐면 이제 발렛 파킹을 하게 될때 여기 있는 이 발레한 아저씨한테 키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기대하는 거는 내 차를 가지고 내가 주차하기 귀찮으니까 주차장까지 차를 이동해 주기만 원하는 거죠. 근데 갖기를 바라는 건 아닌 거죠. 네, 차를 주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 예. 그리고 뭐 차야 차를 얘가 가지고 나르면 호텔에서 변상을 해주겠죠. 예.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서류가 있다거나 네, 어떤 뭐그뭐 통장을 놓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차에다가 네,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건더 위험한 거죠. 그런 그렇죠. 것들을 누군가가 본다거나. 예. 그래서 발리키는 최소한의 기능, 그러니까 문을 열고 잠그고 시동을 걸고 끄고 이 정도만 되고 보조석에 있는 서랍이라든지 트렁크를 열지 못하게 하는 키를 발리키라고 해요. 예. 네, 그 그것을 제한된 기능만을 제공하는 기군요. 그렇죠. 제가 요청한 일만 할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키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도 마찬가지의 개념이 되는 건데요. 원래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 용어부터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여기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게그 마지막 끝단에 있는 서버들, 그러니까 실제 서비스들,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미투데이. 예, 미투데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서비스 프로바이더,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이니까요.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하고요.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 사용자를 유저라고 합니다. 네, 트위터를 여기 쓰는 뭐, 사용자, 네, 페이스북을 쓰는 사용자들. 그렇죠. 예.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마지막 한 개의 개념이 있죠. 중간에 이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팬럼이라든지. 아, 팬더머리즈는 예, 유저 스토리웹에서 만든 이 애완동물 소셜 네트워크 SNS입니다. 예, 서비스죠. 뭐 트위픽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트위픽이라든지 다 컨슈머에 해당되는 거네요. 네, 이렇게 사용자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서비스 예. 프로바이더와 접속을 하는 애들을 이제 예. 컨슈머라고 예. 합니다. 결국 예. 이게 이제
밸리키를 가지고 예. 운전해주는 아저씨가 되는 거죠. 예. 예.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사실은 그림이 똑같거든요. 뭐냐면 제가 이를테면 트위피에 가서 사진을 올리고 예.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을 썼을 때 그 예. 설명을 트위터에도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트위터에도 올라가는데 그걸 내가 쓴 거를 그냥 그대로 올려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내가 쓴 거를 컨슈머가 받아서 예. 그걸 갖다가 그걸 보고 서비스 프로바이더 즉 트위터에 예. 일일이 써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사진 올리고 여기다 글을 써야 되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컨슈머 트위픽이라는 컨슈머한테 야 네가 좀 대신 써라 라고 하는 예. 그런 개념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일종의 벨리키 같은 걸 주는 거죠. 너는 이 키를 가지고 너가 처리를 해. 이러이러한 일만 너는 네. 그냥 할 수 있어. 이런 것만 해라. 이를테면 너가 뭐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뭐 탈퇴하거나. 예. 네. 그래서 제한된 키를 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키를 토큰이라고 용어로는 토큰이라고 합니다. 예. 네, 토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면 예. 토큰이 두 가지 토큰이 있습니다. 이제 리퀘스트 토큰하고 액세스 토큰 이렇게 두 개의 토큰이 있는데요. 예. 이게 사실은 구조나 이런 것들이 거의 똑같아요. 똑같아가지고 여기서 굉장히 많이 헷갈리시고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나오는데 예. 일단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 아까 네. 아까 관계가 사실은 두 개의 관계가 있거든요. 예. 사용자와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관계가 예. 있고요. 그 다음에 컨슈머와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컨슈머와 유저 관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예. 일단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컨슈머와 서비스 프로바이더와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컨슈머가 네. 저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를테면 트위터에 트위픽이 네. 글을 작성하도록 하는 네. 걸 하는 목적이 바로 예. 오스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것이 예. 오스의 기능인데 예. 일단 이 컨슈머가 제대로 된 컨슈머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제가 팬놈이라는 컨슈머인데 예. 트위픽인 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컨슈머가 인증된 컨슈머다라는 것을 예. 서비스 프로바이더로부터 확인을 받는 그러한 토큰을 리퀘스트 토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액세스 토큰은 실제로 액세스 토큰이 이제 사용자와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관계가 되는 건데요. 사용자와 서비스 프로바이더로부터 받아서 위임을 해주는 거죠. 컨슈머가. 그러면 실제로는 매번 트위픽이 트위터에다가 글을 쓴다고 했을 네. 때 리퀘스트 토큰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액세스 토큰을 이용해서 그 권한을 획득하는 거. 그렇습니다. 군요. 리퀘스트 예. 토큰은 처음에 인증을 요청할 때 사용되고 바로 폐기되는 토큰이고요. 액세스 토큰이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용자를 대리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토큰. 실제로 이것이 벨리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리퀘스트 토큰은 인증하기 전에만 잠깐 나타나는 것으로 페이지로 보면요. 그래서 인증 지금 다시 뒷페이지부터 볼게요. 트위터 연동합니다 해서 연동하기를 누르면 여기서 이제 트위터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예. 뒤에서는 리퀘스트 토큰 수령하는 절차가 있었던 거거든요. 예. 뒤에 보면 여기 오스 토큰 어쩌고라고 주소에 나와 있죠. 얘가 지금 리퀘스트 토큰인 겁니다. 그럼 트위터가 리퀘스트 토큰을 저런 방식을 통해서 네. 그 팬러브즘이라고 하는 서비스에게 그쵸.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트위터는 이게 팬러미에서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 로그인한 다음에 돌아가는 것이 액세스 토큰이 되는데 액세스 토큰은 약간 그 보안상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소에 나타나진 않고요. 내부적으로 네, 내부적으로 이제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액세스 토큰을 이 트위픽이나 아니면 팬 네. 어머지 같은 그런 컨슈머들은 네.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데 저장하고 있다가 그렇죠. 다음에 어떤 글을 작성하거나 어떤 데이터 열람할 때 그 액세스 토큰을 트위터에게 전달해서 네. 그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데이터를 쓰거나 이렇게 하는 거군요. 네,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